오늘의 주소입니다. 오늘의 실험은? 네, 오늘의 실험도 시청자 의견인데요. 제가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껌으로 줄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하는 방법도 안 나와 있고 일단은 해봐야 알겠네요. 네, 준비물은 정말 간단합니다. 이 풍선껌하고 이 샴푸만 있으면 됩니다. 자, 우선 이 껌들을 씹어가지고 반죽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. 총 10개고요. 10개 다 씹어보도록 할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10개. 아, 턱 아파. 더럽죠? 약간 똥 같다, 똥. 자, 이제 이 껌에다가 샴푸를 섞으면은 이 껌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어요. 자, 이제 샴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샴푸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물 세 번만 넣으면 되겠죠 뭐. 반죽을 해주도록 할게요. 아하하, 내 거지만 더럽다. 오, 샴푸랑 같이 섞으니까 껌이 물렁물렁해지고 있어. 시켜도 뭘 이런 걸 시키니. 정말 더러운 걸. 아유, 정말 뭔가 약간 액체괴물 같이 늘어나는데? 오, 엄청 늘어나. 오오오오 오, 오. 오, 개 늘어나. 똥 싸다 뿌딕. 이게 신기한 게 껌이 엄청 물렁물렁해졌습니다. 자, 이제 이걸로 줄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살다 살다 진짜 껌으로 줄넘기 하는 날이 올 줄이야. 자, 이렇게 해서 줄넘기를 한 번이라도 하면은 성공하는 겁니다. 껌으로 줄넘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실험이기 때문에 횟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. 자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! 아, 끊어져!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야! 한 번만! 한 번만 성공하면 돼! 간다! 아! 아! 아, 방바닥! 아! 아, 내 방바닥! 아이고, 왜 이렇게 뚝뚝 끊겨? 지금 보시는 것처럼 껌이 이렇게 뚝뚝 끊겨요. 왜 그런 걸까요? 안 되잖아! 방바닥만 더러워지고! 껌이 너무 많았나? 이대로 포기해서는 조섭이 아니죠. 그래서 이번에 풍선껌 중에서 제일 잘 늘어나는 이 왔다 풍선껌으로 다섯 개만 씹어보도록 할게요. 아까 너무 많이 씹었고 안 된 걸 수도 있어요. 자, 이번엔 입안에서 반죽도 한 10분간 했고요.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네. 샴푸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요. 딱 한 번만 넣도록 할게요. 이걸 또 만져야 돼? 내 침이지만 더럽다. 오오오오, 이번엔 될 것 같아. 이건 무조건 된다. 우후. 우. 안 끊겨, 안 끊겨. 자, 갑니다.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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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. 이렇게 해서 껌으로 줄넘기를 성공을 했습니다.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네? 되게 신기하네? 아, 뿌듯해. 껌으로 줄넘기 하기 성공! 요호! 아, 힘들어. 먹어보도록 할게요.